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4 출고 영상입니다. CNC 벌집 발판 장착했고요. 아크릴 대신에 OT 렉산 장착했습니다. 기존의 순정등은 후미에서 측면으로 변경했습니다. 측면을 위해서 순정등은 측면으로 변동했고요. 이번에 나온 테슬라 버전 2는 깍두기 타이어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모터 부분은 현재 개선되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된 버전 2차 버전입니다. 테슬라 우측에는 대리기사님이기 때문에요. 적재를 위해 손잡이가 장착되어 있고요. 렉사는 라운딩 처리해서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측면을 다시려면 요 순정에 있는 패드는 좀 절단을 해서 좀 잘라내야 됩니다. 스위치 넣어서 60발 LED 장착했습니다. 후방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후방에 LED 넣어드렸고요. 순정 LED는 측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후방 측면 거치대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시인성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모터 개선된 버전 2, 테슬라 4 출고 영상입니다. 요 렉사는 아크릴보다는 좀덜 깨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겨울철에 배터리의 파손이나 또 바람으로 인한 배터리 효율을 좀 막아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렉산 OT 커버 장착하고 테슬라 4 출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